귀중한 문화유산엔 우리 조상들의 얼과 혼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통해 현대문화의 정신과 정체성을 완성해갑니다. 문화의 변동 과정을 규명하고 함께 복원해가는 이곳. 융합고고학과. 첫 번째는 학교의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한 학교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발굴과 연구를 통해 과거의 흔적을 직접 탐구하는 고고학의 큰 매력을 느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굴이죠. 고고학은 과거의 물질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즉, 유구나 유물 등 과거의 물질자료를 통해 과거를 밝히는 학문인 거죠. 그렇기에 고고학의 가장 큰 특징은 발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융합고고학과는 기본적으로 이 고고학에 대해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구실측 수업을 말하고 싶어요. 학교 공터에 묻혀있는 석관묘를 찾아 실측하는 수업인데요. 조사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디에 묘가 있을지 직접 찾아보고 실측이 끝나면 복토하는 과정까지 거쳐요. 이 과정을 보고서로 담기도 하죠. 전체적인 발굴 조사 및 유구 실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중근세 고고학이라는 이런 수업이요. 흔히 고고학 하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많은 고려 조선시대에도 고고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